이팔쪽 납세지. 항상 지방 쓰는 납세지가 주소지 하면 틀리죠? 소재지.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그래야 지방 자치단체 세금이 돼서 경비에 사용하게 되네요. 주소지를 쓰면 안 돼요. 원칙이 소재지다. 소재지로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세금이므로. 자, 그다음 3번. 징수 방법은 아까 앞에다 설명했네요. 징수 방법은 항상 고지 납부,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 하려면 고지서를 발부해야죠. 그래서 고지서로 발부는 숫자가 5일이에요. 5일. 납부 기계시 늦어도 5일 이내 발급.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5일 전까지.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일까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항상 재산세 과세물건은 5개죠.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되 토지는 원칙이 몇 장이다? 한 장. 3번에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에요. 왜? 토지는 원래 몇 장이다? 석장이죠. 분리별도 종합. 납세자가 불편함으로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뭐다? 각각 또는 구분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고. 포인트는 뭐다?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다음 4번. 4번. 재산세는 매년 부과합니다. 어떤 용어가 존재하나요?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소액. 징수 면제. 자, 여기서 소액은 얼마를 얘기할까요? 2,000원. 2,000원 미만.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은 2,000원을 제외해서 밑으로. 2,000원부터는 걷습니다. 항상 숫자가 나오면 미만. 이하라 그러면 틀려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일까요? 고지서 한장 만드는데 1,3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보낼 일이 없다. 세무 업무가 번잡하고 납세지가 불편하죠? 그래서 2,000원 미만.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219쪽, 6번. 세부담의 상한.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고요.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되겠죠? 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까지만 부과한다. 그럼 세부담 상한은 항상 토지, 건축물과 뭐다? 주택, 부동산만 세부담 상한이 있고 선박한 공인은 없다고요.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직전. 직전. 그리고 해당 연도.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세액보다 해당 연도 세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토지 건축물은 뭐다?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합니다. 100분의 150.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줄. 직전 연도. 작년이네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직전 연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그 뜻이에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한다.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다만 주택은 따로 규정이에요. 주택은 따로 규정이다. 그래서 넘겨보면 주택이 나오네요. 1번, 2번, 3번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공시가격이 3억 이하, 3억부터 출발해요.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일명 366초네요. 그죠? 이렇게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3억 이하, 1번이네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직전 연도, 항상 작년 기준, 직전 연도
해당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했다. 작년은 뭐 항상 100%죠? 작년 기준이에요. 100분의 100. 그래서 작년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는 3억 이하는 뭐다?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결국 뭔 뜻이다? 작년 대비 5%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토지건축물은 작년 대비 아무리 많이 뜨더라도 50%만 올려라. 작년에 100%, 100분의 100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똑같잖아요. 2번은 포인트가 6억 이하다. 그럼 6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뭐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작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100분의 110. 그래도 6억 이하는 올해는 해당 연도는 100분의 11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겠다. 그 다음 6억 초과도 원리는 똑같죠? 작년 기준으로 100분의 130을 초과할 때 뭐다? 100분의 130을 한도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주택은 100분의 150이 없어요. 서민들이 삶으로. 그래서 주택은 출발이 3억부터 출발해요. 중요한 숫자가 3, 6, 6초. 왜 3억부터 출발할까요? 이 수도권 빼고는 전 국민의 90%는 3억 이하에 살아요. 이거는 시세로 4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3억 이하에 산다고요. 수도권 빼고는 공시 가격이니까 시세는 4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부터 출발한다. 그럼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50만 원 납부했다고요. 50만 원, 100%. 올해 계산하니까 150만 원이 나왔네. 정부가 계산해보니까 150만 원. 몇배 뛰었나요? 3배 뛰었네요? 작년 기준이니까 3배 뛰었어. 그럼 150만 원을 부과하면 안 돼요.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그럼 50만 원 곱하기 150, 100분의 150 하면 얼마가 나온다? 5는 25, 5일은 5. 해당 연도는 뭐다? 75만 원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나머지는 없는 걸로 본다고요. 그럼 여기는 작년에 50만 원 100분의 105죠? 그럼 52만 5천 원을 세부담 상. 여기는 55만 원. 여기는 뭐다? 65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작년 낸 세금에다가 세부담 상한율을 곱하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기초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가격과 관계없이 100분의 150. 주택은 가격에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박스 딱 나와 있네요. 거기 박스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단 주택 이외 토지 건축물은 가격 안 따져요. 무조건 분의 150 이렇게 박스 220페이지 박스로 딱 나왔잖아.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8번. 자, 재산세를 우리는 본세라 그러죠.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고지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봤잖아요. 그럼 고지서 속에 재산세가 이렇게 찍혀 있고 부가세가 찍혀 있죠. 붙여서 내는 세금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찍혀 있어요. 내용은 알 필요도 없어. 농특세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총론에서 이거 배웠죠? 재산세에 붙여서 내는 거는 지방교육세다. 20% 붙여서 내네요. 그리고 2번 병기세목. 병기세목은 뭐다?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는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라 그래요. 그래서 고지서가 딱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은행 가서 납부할 세액이 되네요. 거기 병기세는 반드시 하면 틀려요. 납계가 같을 때만. 이거는 독립세예요. 따로 부과하는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내보신 분들은 이거 다한 번씩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집이 없는 분들은 이걸 못 봐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언제나 출제되는 게 물납과 분할납부네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고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우리가 배우는 세목 다섯 개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되는 경우는 뭐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그럼 요건이 충족돼야 돼.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명 숫자가 뭐다? 물천지예요. 가능한 한 이런 용어를 제가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1,000만 원 초과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요건이. 자, 그 다음 대상. 물납 대상은 소유권을 이전시켜야죠.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 부동산. 부동산으로 물납한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 밑에 까만 글씨 적혀 있잖아. 221쪽.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서구 관할은 서구 것만. 중구 관할 거는 안 받아줘요. 이유는 지방자치 장이 다르잖아요. 울릉도 거 안 받아준다. 자기 관할 구역.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르니까. 자, 넘어가죠. 그래서 기초는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기초는 두 가지. 이렇게. 요거. 천초가.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다음 물납으로 들어가네요. 자, 오른쪽 2번. 223쪽. 2번. 분할 납부도 요건이 있어요. 무조건 나누어서 내는 거죠. 223쪽. 그래서 분할 납부는 요건이 절반이에요.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의 절반. 500 초과. 그리고 전부를 분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분납하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납기내 내야 돼요. 일부를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번만 알면 돼요. 500초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재산세 납세무자는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일정가액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그럼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하면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므로 20-30% 손해나. 물납은 안 돼요. 책에 없다고요. 옆에 적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나 분할납부는 됩니다. 나누어서 내.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500만원 초과가 아니라 분납 250만 원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분할 납부도 2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바뀌었다고요. 살짝 옆에 적어만 놓으라고요. 2번 옆에.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00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 그리고 분납 기간도 확대를 시켰다. 6개월로. 이제 1월 달에 배워요. 그럼 일단은 뭐다? 숫자가 물납, 물천지네요. 분할 납부는 절반. 종부세도 이 녀석이 뭐다? 절반으로 가요. 절반. 숫자가 절반. 이거의 절반.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놓고 절반. 이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숫자 배열이.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기초과정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재산세는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적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찾지 말라고요. 어디 없어요 지금. 자, 200. 이게 기초 강의 끝난 거예요. 재산세가. 그리고 복습할 때는 228쪽을 봐야 돼요. 핵심 체크. 다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배운 한도 내에서 시간 날 때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옳은 지문이라고요. 228. 1번 한번 해보죠. 재산세는 시군세 맞네.
초과누진세율 맞네. 비례세율 맞네. 보통징수, 현황부가원칙, 소액징수 면제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리고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 방식의 세목, 즉 재산세를 얘기하네. 3번 오늘 배웠네. 1, 9.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1구는 100분의 50 이상 퍼센트로 나왔네요. 100분의 1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요.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4번 배운 한도 내에서만 재산세 과세 대상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항상 세법은 공부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봐주셔야 돼요. 자, 5번은 주택이네. 5번은 주택이에요. 5번은 주택.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 그 자체는 어떻게 한다? 항상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통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뜻이에요. 주택이니까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토지 가액, 건물 가액을 합산, 이게 공시가격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요. 주택은 구분 계산을 안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넘기면 뭐가 있다? 230페이지. 핵심 정리 있잖아요. 핵심 정리. 자, 딱 보면 뭐가 나왔다? 과세 대상. 열거된 거 다섯 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 부산항.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택. 항상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부과하니까 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매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매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정리해 놨어요. 뭐, 틈날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양도소득세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280페이지. 소득세 280페이지. 자, 소득세란 단어가 나오네요. 280페이지 됐어요? 소득세. 그럼 이 소득은 번 거잖아요. 이 소득세는 누구 소득세를 얘기한다? 개인이 벌었을 때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개인 소득. 그 다음 법인 소득은, 법인 소득은 무슨 세금을 낼까요? 법인세. 그럼 법인세는 출제 제외예요. 출제 제외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네. 그럼 개인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하느냐? 개인 소득의 범위는 토탈 8가지가 있어요. 박스 8개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개인 소득은 8가지로 열거한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 받죠. 그다음 뭐다? 부동산 등을 임대하면 사업 소득. 개인이 사업하잖아. 그다음 월급을 받으면 근로 소득. 그다음 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 나머지 잡다한 거는 기타 소득. 그리고 부동산을 팔고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뭐다? 퇴직소득.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소득의 구분은.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갑돌이가 이렇게 소득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갑돌이는
근로소득도 있고 갑돌이는 사업소득도 있다. 그럼 합산하는 거예요. 소득을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종합과세가 뭐다?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은 이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사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출제 제외. 사업만 출제돼요. 개인이 사업을 한다. 사업자죠? 세 가지. 임대업, 매매업, 부동산을 신축하는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업이잖아.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부동산을 건설, 신축해서 팔아먹는 건설업. 이거는 사업자예요. 이것만 출제가 된다고요. 나머지는 출제 안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래서 갑돌이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을 원소득세 내죠. 그리고 매매업을 하면 사업소득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2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이 퇴직금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합산을 안 해. 오랜만에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퇴직금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다? 분류과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득세 하면 원래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무슨 세금이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펼치면 뭐다? 8개예요.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정된 날짜에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소득세 하면 세 개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 관련은 뭐만 출제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해요. 이 두 가지는 공통이 뭐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별도로 뭐다?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5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월달에. 예.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해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네요. 투기 목적이므로 별도로 뭐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이 여섯 개는 대체적으로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이런 거는 계속적 월세 받고 계속적 월급 받죠?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에요. 반복적. 이런 거는 모아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다.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뭐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 어쩌다 한번 뭐다? 비반복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에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뭐다? 따로따로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이니까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뭐다?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생긴다.
그래서 절대 퇴직소득세는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럼 양도세는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죠? 7년 만에 땅 팔았다. 10년 만에 집 팔았다.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있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러나 밑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팔면은 사업이에요. 종합소득세를 내고 매매업자가 아닌 우리 같은 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사업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거다. 모아서 종합소득세. 이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양도세는 따로따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되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280페이지 밑에 나왔네요. 밑에 나왔어요. 1번만 알면 돼요. 분류과세. 다른 건 분류.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이죠?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분류하여 무슨 소득별로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과세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즉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소득세 따로 낸다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면 이제 어디를 기초 가져서 배워야 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배운다? 이제 양도소득세 기본 사항을 배워야 됩니다. 뒤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은 소득세까지만 정리했어요. 자, 잘 봐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다. 출판 주목하세요. 개인 소득은 법에서 8개로 나눈다. 그럼 6개 소득은 대체적으로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를 모아놨죠? 이런 거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우리는 6개 중에서 출제되는 거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거다. 자, 밑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이거는 뭐다?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분류과세하죠? 그래서 이거를 양도소득세라 그래요. 그래서 출제는 어떻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뭐다? 위에 거랑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소득세는 원칙이 1년에 한번 과세하죠? 자, 종합소득세도 언제 세금 내요? 언제 세금 낸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를 사회에서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신고라 그래. 그래서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 빼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일까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성립하고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언제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 한 장 봐요. 한 장짜리. 프린트 이거 갖고 한 장짜리 있어요? 항상 갖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한 장짜리.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없으면 말고. 그쪽은 받았잖아요. 안 받았어요? 안 줬구나. 제가 됐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제 다음 달에 줄게. 안 줬나 봐. 안 받았구나. 그래. 다음 달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다음 주에, 예? 아, 다다음 주에 이제 수업해야죠. 그래요? 휴강이에요, 여기? 방학이라고요?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봐야죠, 이제. 아, 그러니까 11월, 12월은 뭐다? 그냥 슬로우로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학원 방침에 따라 가야 돼요. 무조건 막 가는 게 아니라. 자오간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뵙게 되겠네요. 내년에. 자오간 내년은 여러분들은 30회 꼭 합격을 해야죠. 자, 자오간 열심히 하면 된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건 제 마음이에요.